안녕하세요, 마디아입니다. 오늘 포토샵 팁 같이 한번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인물의 피부 보정을 할 때 몇몇 개의 잡티를 힐링 브러쉬로 지우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도장툴 주변에 다른 좋은 피부를 활용해서 도장툴로 찍어서 숨기는 경우도 있죠. 얼굴에 있는 몇몇 개의 단순한 잡티 같은 것들은 가능한데, 오늘 예시 이미지처럼 얼굴 전체가 다 주근깨로 뒤덮여 있는 이미지들은 사실상 그런 툴로는 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얼굴 전체의 잡티를 깔끔하게 제거하고 피부에 있는 질감까지 살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포토샵으로 한번 바로 진행해 볼 건데요. 우측 레이어에서 컨트롤 J 눌러서 하나 레이어 복사해 줍니다. 상단 속성에서 BBD 라이트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서 이미지에서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인버트 가운데 있는 거 선택해 줍니다. 어때요? 그레이로 색깔이 변했죠? 상단 필터에서 아더에서 하이패스 선택해 줍니다. 가운데 이제 치수가 나올 건데 0으로 가면은 다시 잡티 원본 이미지가 보일 거고요. 쭉 끝까지 치수를 늘리면 색이 변색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치수로 하나 잡아주세요. 저는 40 정도에서 OK 눌러줄게요. 자, 다시 상단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피부 질감을 살려줘야 돼요. 치수를 0으로 가면 질감이 다 뭉개지고 치수를 최대치로 올리면 다시 그 잡티들이 보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저는 한 4 정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피부 보정하실 때 인물 이미지의 피부 질감들을 살려주셔야 돼요. 어때요? 질감들이 살아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지 어색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셨죠? 자, OK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 선택 후 Alt 누르고 마스크 선택합니다. 좌측에서 브러쉬 선택하고 하단의 전경색을 화이트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서 블러 효과 0%로 만들어주시고요. 투명도는 한 50% 정도 해주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툭툭툭 터치하면서 잡티를 조금씩 지어나가시면 돼요. 어때요? 신기하게도 잡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잡티 제거하실 때 우리가 브러쉬 효과에서 투명도를 100%로 하셔도 되는데 100%로 하면은 약간 이질감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로 바꾸신 다음에 터치하면서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한번 싹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어색하거나 아직 덜 지워진 부분을 또다시 터치해서 지워주시는 거죠. 이런 거 하실 때 너무 인위적으로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소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피부 보정 한번 딱 이렇게 바꿔봤네요.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